일단은 그게 참 재밌는 게 수아는 매일 공연을 하는 애고 그러다 보면은 투위를 원래 했던 친구 제라드 산토스라는 친구랑 70 정도를 이제 쓰면서 계속 이게 둘이 이제 쿵짝쿵짝 했겠죠. 에너지 그죠, 100이라고 쳤을 때. 근데 제가 들어가면 저는 한350 정도를 이제 써요. 350 정도 씁니다. 360은 이제 위험하고 340은 좀 약한 느낌. 350 정도를 딱 쓰는데 저는 왜?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공연을 하거든요. 수아가 전에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됐는데 제가 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너지를 쓰는 게 지면 안 되니까. 왜냐면 작년이 팀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저랑 이제 붙는 그쵸,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적으로도 소리적으로도 막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아가 저랑 공연을 하고 나면 입술이 다 부르텄어요. 여기가 터졌어요. 그리고 네. 오빠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제가 그냥 앙상블 할 때, 제가 거기 네. 웨이터, 헤드 웨이터였는데, 수아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제가, 여기 뭔 굴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공연 라이브 도중에, 여기 네. 뭔 굴레 하나 주세요, 뭐 이런,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관객들은 듣지 못하지만 배우는 그러니까 들리겠죠. 수아만 알죠. 이 대사를. 그러니까 이제 수아가 그뭐 이렇게 빵 터지는데, 절대 웃는 얼굴을 이제 보이면 안 되니까. 수아를 가끔 만나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사람들은 뭐 영국 가서 좋았겠다 막 이런 얘기만 하지만 수아가 저랑 막공 때한 말이 있어요. 막 울면서 오빠 우리 이렇게 고생한 거 누가 알아줘? 누가 알아준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곳에서만 공연한 것도 아니고 계속 길게는 8주 공연하고 네. 짧게는 4주 공연하면서 지역을 옮겨가면서 공연을 하는 게 2년 동안 했던 게 진짜 어려웠고 수아는 또 여자 주인공으로서 정말 절제하고 막 그러면서 그 최선의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다시 생각해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수아한테 의지를 많이 했고 수아도 어느 부분 저한테 의지한 부분이 있었을 거고 서로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좀 그런 부분들도 많았고 너무 고마웠고 한국에 와서 저는 그래요. 수아가 잘안 돼서 빌빌대고 오빠나 작품 없어 그런 것보다 막 여우 신인상 받고 막 주연상 받고 막 작품하고 가서 공연 보러 가면 기분이 정말 너무 좋아요. 진짜 네가 고기 다 쏴라 막 이제 그렇게 만나면 얘기하는데 수아가 앞으로 한국에서도 지금처럼 잘 나가서 좋은 배우 믿고 볼수 있는 배우 이렇게 될수 있고 언젠간 또 다시 만나면 언젠간 다시 만나면 그때 또 재밌게 공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지금 4 Minutes라는 창작 뮤지컬 하고 있는데 화이팅. 여자 주인공이에요.